컬러님들 안녕하세요, 옹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밤늦게 할머니 집에서 몰래 먹방, 지금 시간이 11시거든요 오늘도 한번 몰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일어나지 않으셨거든요. 오, 너무 좋다. 굿. 좋아요. 네. 오늘 라면 담을 그. 1단계 성공. 이렇게 해서 고기 여러분들 고기 다 완성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물도 뜨거운 물 좀 올려놔야겠다. 자, 몰래 먹는 친구들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저도 정말 학창시절에 몰래 먹었거든요. 봐봐요.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 근데 이거를 뭐든 다 들으면 소리가 안 나거든요. 봐봐요. 정조림 남은 거. 옛날에 저희 집 냉장고 진짜 꽉 찼거든요. 근데 진짜 없다, 반찬이. 이제 할머니 거의 혼자 집에 있어가지고. 와, 지렸다. 초벌. 근데 이런 건 진짜 딱 밤에 해야 뭔가 감성이 좋지 않아요? 와, 묵은지. 우리 할머니 같지. 짜파게티. 자, 절수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끝. 4개. 5개. 김치. 아, 할머니 김치 있어요. 꺼냈어요. 와. 와, 이거 진짜 새벽에. 와. 이거는 여러분들 2.5개만 넣을게. 소스 다 넣으면 좀 짤 것 같아서 불닭 소스 한 이 정도만. 와, 저 지금 방금 여러분들 입안에서 와 군침 돋았어요. 불닭 캐티도 좀 유명하지 않나? 퓨전 라면. 와. 아, 이게 이거 다 먹는다고 내가? 늘 신기야. 내가 이럴 때 보면 이렇게 해서 오늘 불닭캐티 10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좋은데요? 머리가 짜릿짜릿해지는 게. 야, 벌써 땀난다. 이번엔 파김치, 아, 두 개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와, 맛있게 매워. 후, 강력해. 아, 근데 고기는 좀 다시 돌려야겠다. 에어프라이 돌렸다가 식어가지고 딱딱해졌어요. 아, 시원하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면 매운 거 드실 때 이렇게 수건도 쓰시거든 하던데 왜 쓰는지 알겠구만. 와, 고기. 이렇게 하면 탈모 온다고요? 안 걸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안 걸리고, 걸릴 사람들은 어떻게 걸려요?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지. 오늘 하나 교훈을 얻네요. 너무 딱딱해집니다. 근데 확실히 느끼하지도 않고 매콤하니 맛있다. 와, 근데 약간 볶음 라면은 파김치 먹으니까 맛있는데? 맵다. 맛은 그렇게 맵지 않은 맛인데 그 뭐랄까? 얼얼한 게 오래간다. 다음엔 맛있는 걸로 할머니랑 같이 먹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죄송해요. 불닭일 때까진 먹을 수 있다, 맛있게. 근데 와, 그냥 불닭은 너무 맵다. 김이, 나 이거 김에 싸 먹어도 맛있는데. 김 보셨어요? 대박.
이거 김을 아 그리고 약간 더 맛있게 드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치즈 넣어서 드시더라고요. 해살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만하세요. 저 어렸을 때 할머니랑 살면서 주걱으로 밥 먹었거든요. 양푼에 진짜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짜파게티 말고 사천 짜파게티로 드세요. 와 그럼 진짜 매운맛 끝판왕이다. 와,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친할머니 집 이 야심한 새벽에 몰래 먹방 먹방은 성공하였으나 몰래는 실패. 그 통삼겹은 제가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돌려버려가지고 저거 그냥 잘게잘게 잘라서 다음날 뭐 상추나 이런 거에 샐러드식으로 좀 곁들여서 같이 먹을게요. 챙겨가서 오늘 불닭게티 10개 10개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에 더 맛있는 먹방으로 뵙겠습니다. 안녕. 왜요? 추천 찍게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 뭐냐 오늘은 여러분들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그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 얼른 정리해서 저희 얼른 좀 가보도록